월요일에 급락 이후에 우리 시장은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. 만회하려는 노력이 시장에 보였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.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세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미국에서 불안감 여전히 미국 시장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점도 시장의 뉴욕 시장의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또 한 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나 그리고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장은 오늘을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 박정식 파트너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떤 것들을 미리 살펴봐야 할지 개장전 탑3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세 가지 이야기 들어볼까요? 네, 첫 번째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이 되었던 공화당이 되었던 미국 대선 부분에 있어서도 뭐 둘 다 지금 현재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의원을 이번 하반기에는 다 통과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뭐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뭐 귀가 따갑게 뭐 비슷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저도 방송에서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이제 새로운 주가 레코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. 조만간 이 정도 움직이면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분기부터 진벤트라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량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가 대략적으로 3분기에는 한 600억 정도, 그리고 4분기 정도에는 한 1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, 워낙 지금 램시마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램시마에다가 SC 제형을 좀 섞은, 하나의 그, 또 다른 진베트라를 좀 만들었는데 아무튼 진베트라를 통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. 그렇게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. 새로운 52주 신고가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가 하반기도 과연 좋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오픈 AI도 마찬가지였고 뭐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였고 분기당 조 단위의 우리나라 원화로 따졌을 때 조 단위의 손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 또한 지금 이제 오픈 AI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비싸진 않은데 그래서 뭐 가볍게 좀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조 단위의 지금 전력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최근 들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패닉셀 과연 AI를 통해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패닉셀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또 파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루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. 주가도 지금 주가도 두 회사가 주가가 거의 지금 뭐 100% 넘게 이번 주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파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군사용 AI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 육군과 지금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약 2억 달러 정도의 이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탄이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AI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아무튼 거기에다가 지금 세 번째 좀 넘어가겠습니다. 세 번째 현대차 기아인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내수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에서 이제 뭐 YOY 상 지금 이제 판매량은 좀 줄고 있어요.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대차, 기아차 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일단 조금 더 우리가 관망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박수반 대표는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아주신 반면에 완성차에 대해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를 들고 오셨을까요? 네, 저도 조금 이제 겹치네요.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이제 전일 시장에서 이런 이제 뭐 진단 키트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
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제 전국 200개 병상 이상을 보유한 220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.1배나 증가가 되었고 또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24년 파리 올림픽 선수 중에 최소 4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거기에 호흡기 감염병, 이 베이레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근 역시 현재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약세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지난 약세장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잘 견디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오늘도 잘 좀 견뎌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입니다. 예, 또 겹쳤는데요. 일단 세계 5대 반도체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산무부가 지난 5일 날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 투자 관련해서 4억 5천만 달러, 약 6,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쪽의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투자 2032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능력을 3배 늘려서 미국 글로벌 칩 제조 비중을 14%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쪽 섹터가 조금 약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이번에 이 약세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반도체 섹터는 다시금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데믹 이후 여행 항공업계 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호황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그래서 다양한 이슈력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대한항공이 2분기 매출이 4조 237억 원으로 13.8% 증가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4,134억 원으로 유류비,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11.7%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매출로 따지면 여행사업 사업과 화물 사업이 일단 10% 이상 증가가 되면서 좀 호황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항공 쪽의 섹터 이슈를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